예, 2022년 6월 23일이에요. 간단히 뭐좀몇 가지 정리를 할게요. 상당히 오늘 놀라운 뉴스가 하나 나왔죠. 놀라운 뉴스가 뭐냐니까, 브릭스에서 새로운 리저블 커런시를 만든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인터넷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금융가에 의해 상당히 충격적인 브릭스 리저블 커런시,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면은 데이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시간들이 다 17시간 전, 19시간 전, 2시간 전, 이렇게 해서 하루가 지나지 않았으면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브릭스 어그리드 온 뉴 커런시 리저브입니다. 이건 2015년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잠깐만 볼까요? 2015년 또 What does BRICS New Reserve Currency for you? 날짜가 정확히 안 나와 있네요. 요거는 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죠. 어제에서 지금 현재 브릭스 회의를 아마 중국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예, 대통령들 브릭스 브라질 대통령, 러시아, 차이나, 인디아,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게 브릭스예요. 그래서 위안, 루블, 레알, 루피, 남아공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램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내용인데, 브릭스뿐만 아니라 아마 BRI 146개국을 다 확장을 해나갈 겁니다. 해나갈 거고, 그리고 이걸 바스켓, 통화 커런시 바스켓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스켓에 담고 그런 다음에 꺼내서 쓴다는 건데, 그리고 Asset Based Currency, 자산에 기반한 커런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커런시는 다 피아트 커런시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라든가 일본의 엔화, 달러 할것 없이 모든 국가,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통화는 다 피아트 커런시예요. 피아트 커런시는 택싱 파워입니다. 조세권으로서 그 가치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 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외환시장이 이제 형성이 돼서 구동이 되는 거죠. 그죠? 국가 경제가 발전할 것 같으면 세금이 많이 거둬질 거고, 그러면은 그 나라의 돈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산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이 자산의 가치에 고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의 외환시장의 환변동은 없습니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제 금융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에요. 굉장히 쇼킹한 소식이긴 한데, 그런데 이건 우리가 사실 팀 주피트가 몇달 전에 이미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진행된다고. 기억하시나요? 3월 달에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얘기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스켓에 들어가는, 통화 바스켓에 들어가는 돈은 기존의 지폐 형태가 아니라 디지털 커런시가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기존의 달러라든가 유로라든가 이러한 피아트 커런시와 이런 기축통화죠. 기존의 기축통화와 새로운 기축통화 간에 누가 이길 것인가? 이거는 승부도 이미 결정났다고 제가 3월 달에 얘기를 했었죠. 무조건 하고 이길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지표가 루블 달러 환율이죠. 달러 루블 프라이스 보시면은 하루하루가 충격입니다. 53이에요, 벌써. 53. 그러니까 3월 달에 제가 러시아 루블이 강세가 될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라고 얘기를 했던 그 시점에 비하면은 딱 가격이 3배, 작게는 2배, 많게는 3배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이거 보통 외환시장에서는 볼수 없는, 정상적인 외환시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달러의 시대는 사실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끝났어요. 끝났고, 달러의 가치는 원래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한 8%, 연간 8%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매년. 내가 지금 100달러 가지고 있으면 이 100달러의 가치가 내년에는 8%만큼 가치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더 빠르게 최소 15% 이상씩 감소를 할 겁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은 간단하게 말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 한달전
했어. 인플레이션 오브 네이션, 이제 네이션. 각국의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지금 현재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라는 안 나와 있네요. 나라는 안 나와 있는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요것도 적절을 하지 않고 여기에 좀 적절을 하려나요? 보죠. 2019년이고 2022년. 자, 2022년 인플레이션 1월 달이네. 1월 달이고 1월 달에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여튼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툴에서 타임 패스트 만스 지난달을 볼까요? 지난달에서 US 인플레이션 이스라엘 2022년부터 쭉쭉 나와 있는데 최근 데이터가 좀 바로 안 나오네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엄청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도 못할 만큼 유럽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미국의 달러 USD와 그리고 유로화의 가치가 그리고 파운드죠. 파운드까지. 그리고 엔화는 인플레이션하고 상관없이 돈값이 폭락을 한 상황이니까 엔화는 더 이상 기축통화에 넣을 수가 없어요. 기축통화라 그러면 세 개밖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USD와 유로와 파운드화인데 요거는 이 나라들의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화 가치는 제가 보기에는 한 15% 이상 하락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루블화는 금에 지금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블화의 가치는 하락할래야 하락할 수가 없죠.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답은 이미 나왔잖아요. 그죠? 새로운 기축통화는 브릭스 방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니까 이 바스켓에 넣는 통화를 디지털 커런시로 넣기로 한다는 발표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10중 8구 디지털 커런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0중 8구가 아니라 100% 디지털 커런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 디지털 커런시를 각국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BRI 146개 국가들 중에서 디지털 커런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는 많아야 한 5개 국가밖에 안 될 거예요.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 한국 정도. 그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은 디지털 커런시를 만들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왜 없는지도 이유가 있죠. 나중에 우리 사이트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리얼타임 코리아의 메뉴 중에서 여기 두 번째 메뉴 Sanction BRI RTK and ABC 화폐. ABC 화폐라고 말하긴 그래요. ABC는 통화 인프라입니다. 좀 이따 통화 인프라로 좀 고쳐놔야 되겠군요. 요 메뉴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여기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다만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유럽과 미국이 디지털 커런시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또 설명이 돼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럼 다른 나라들의 디지털 커런시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중국이 먼저 CBDC를 만들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테스트도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중국이 만든 디지털 커런시를 다른 나라에 다 공짜로 나눠주게 될 겁니다.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이니즈 CBDC에서 테스트 하면은 쭉 지금 어디서 테스트하고 있는지 중국 션전이라든가 이런 국가 이런 데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사우스 코리아, 싱가포르, 타일랜드 등등등등등이 하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도시들도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중국이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에게 공짜로 그 시스템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중국산 화폐, 중국이 만든 화폐를 각국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시대로 가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많죠? 전혀 맞습니다. 일단 디지털 커런시를 하나 만드는데 적게는 수조 원, 많게는 수십조 원의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비용이 안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비용을 아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기존의 국제통화를 조폐공사, 우리나라 조폐공사를 통해서 찍고 유통하고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매년 2천억, 3천억씩 나가요. 수천억 원의 비용을 또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그러면 팀 주피터 우리가 만들고 있는 ABC와 그리고 브릭스의 ABC 둘 다 ABC예요. 그런데 상표권 등록은 제가 먼저 신청을 했으니까 아마 상표권은 제가 갖게 될 겁니다. ABC라는 상표권 화폐인데 약간의 이제 조크이고 자 그러면 브릭스가 만든 ABC가 우리가 만든 ABC는 그럼 비슷한 거냐?
다른 거냐라고 하는데 비슷한 면도 있지만은 다른 면이 훨씬 많아요. 상호 보완적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 데이터들을 쭉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우리가 만든 팀 주피트의 ABC, 우리가 만들고 있는 설계하고 코딩할, 그리고 설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제 코딩만 하면 돼요. 주피트의 ABC는 화폐 기능도 있지만 화폐 기능보다는 파이낸셜 인프라스트럭처 기능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은행이라든가 보험사라든가 증권사, 증권거래소 등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브릭스가 만드는 ABC는 그런 파이낸셜 시스템보다는 커런시, 기존의 종이 지폐를 대체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중점을 두고 있는 방점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고 같이 나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파트너와 같은 그런 관계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브릭스의 ABC가 잘 되는 만큼 우리가 만든 ABC도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거 사실상 우리가 벌써 몇 달 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몇 달 전에 이렇게 굴러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난 3월 달쯤에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딱 그대로 진행을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충격받을 것도 없죠. 이렇게 갈 거라고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릭스 리저브 커런시 볼까요? 브릭스 리저브 커런시 shock the world 보면은 요렇게 해서 오늘 날짜로 해서 브릭스의 new development banks threaten the hegemony of US. 이거는 2014년 얘기네. 그죠? New development. 뭐 하여튼 뭐 예전부터 브릭스가 기존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질서에 뭔가 도전장을 내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들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지금이에요. 2022년 6월 13일. 지금 이 날짜에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기존 질서가 상당히 기존의 질서. 기존 질서라고 그러면은 기존의 기축통화. 그렇죠? 기축통화 중에서 엔화는 이미 날라갔고 남아있는 3개의 기축통화 달러, 유로, 파운드 이것도 이미 생명이 다했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피아트 크런시도 마찬가지 국제화폐죠. KRW든 엔화든 원화든 급시 모든 국가의 국제화폐 기존의 국제화폐도 사실상 이제 자산본위 ABC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화폐 시스템을 다 바꿔야 돼요. 자, 그리고 기존의 은행 시스템이죠. 중앙은행과 시중은행들, 그러니까 뭐 카카오뱅크를 포함해서 각종 시중은행들도 새로운 화폐 시스템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커요. 뭐 기존의 보험사라든가 증권사라든가 뭐 이런 기관들, 이런저런 기관들도 다 사실상 화폐가 이 기능들을 다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쩌면 3차 대전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놨어요. 이걸 왜 이렇게 붙여놨느냐 하니까 이게 어쩌면 3차 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자, 그럼 달러가 사람들이 이 달러 대신에 유로화 대신에 새로운 실물 자산의 바탕을 두고 있는 금 기반, 금 태환 화폐로 갈아타게 되면은 그러면 각국의 달러 리저브 각국의 외환 리저브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포린 리저브라고 할까요? 포린 리저브 랭킹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대략 포린 리저브 유로피안 스위스는 좀 특별한 경우니까 빼고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쭉 가지고 있어요. 2022년도로 볼까요? 2022년도 랭킹 보면은 중국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도 자리를 크게 차지하고 있고 이런 국가들이에요. 근데 리저브의 컴포지션을 볼까요? 컴포지션 어떤 나라 국가들로 되어 있는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달러죠. 각국이 가지고 있는 리저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달러와 그리고 유로화 등등의 비중이 쭉 나와 있어요. 좀 더 최근 걸 볼까요? 최근 걸 보면은 미국 달러가 62.7% 그리고 유로화가 20.2% 등등등이에요. 이렇게 외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돈들이 다 뭐냐니까 다 피아트 크런시란 말이에요. 종이 돈이란 말이죠. 지금의 모든 리저브는 종이 돈입니다. 그죠? 근데 이 종이 돈들이 사람들이 금 돈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국가들이 금 돈으로 바꾸게 되면 이 종이 돈은 어디로 가느냐?
각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USD는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유로화는 유럽으로 돌아갈 거고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문제냐니까 지금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라가 지금 뭐 어떤 완전히 엉망인 상태가 미국과 유럽이에요.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두 배, 세 배 이상입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각국이 보유한 달러와 유로화를 처분하기 시작한다면은 그 돈들이 어디 가겠어요? 결국 그 나라를 그 돈을 찍어낸 국가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달러는 미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베네수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을 그냥 그대로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저는 보죠. 그래서 어쩌면 3차 대전이 나온 겁니다. 어쩌면. 미국은 이걸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럼 막다른 골목이 뭐예요? 그러면 3차 대전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3차 대전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쇼킹한 뉴스예요. 굉장히 쇼킹한 뉴스입니다. 지금 사실 이거 우리가 벌써 석 달 전에 이미 했던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상당히 불길하다고 해야 되나요? 위험한 징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징조이고 지금까지 제가 예상했던 것들, 지난 몇 달간 예상했던 것들이 하나도 틀린 건 없죠. 거의 20개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20개 정도를 하나하나씩 나열해보니까 거의 다 맞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석 달 전에 근본위 화폐 방식으로 기존의 기술통화 체제를 대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이미 3월 달에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대로 오늘 구현이 된 건데, 근데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위험한, 굉장한.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 거죠. 미국과 유럽이. 그죠? 미국과 유럽이 막다른 골목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